세계 최대 미인 선발 대회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7일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조선족 미인 대회는 조선족 최고 미인들이 월드미스 코리아 한국 최종 본선 경기에 참가해 한민족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미인 대회는 한민족의 고유 전통과 아름다움을 만방에 알리고자 서구화식의 미인대회 타이틀을 탈피해 수영복 심사를 제외한 한복 차림의 미녀들을 선발했습니다. 총 21명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한복쇼, 자유복쇼, 드레스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진에 박홍희 씨, 선에 전려홍 씨, 미에는 서문영 씨가 차지했습니다. 최고상인 진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이게 본선 진출에는 한국에 진출하잖아요. 한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의 얼과 그리고 자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국 조선족 미인 선발 대회는 연변 관광협회, 연변 항공승무원학교가 주최하고 연변대학 예술학원, 제한동포연합총회, 서정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해마다 개최될 예정입니다.